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정체가 불투명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며 인허가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최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열었던 사업 설명회. 6조 원대의 사업을 한다면서 자본금은 1.5%인 95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자본 조달 계획도 불투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 우리 아들 주식입니다. 저는 동급제예요. 5조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장을 통과해서 뒤에 투자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 투자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뒤 시세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 자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국 영리 법인의 과실 송금이 허용된 상황에서 정체불명 회사에 국부가 유출된다는 겁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뭐 분양하거나 분야별 사업자를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어떤 기획부동산이 우려가 많고.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가 있는데도 제주도가 자본의 성격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950억 원에 대한 실체적인 주인을 알아야만 이 자본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론나는 거고. 제주도와 JCC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자본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